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영어 원서 읽기 홀스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12개 문장 준비했고요.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Mira's father got down on his hands and knees and closely examined each pig, tail to snout. 미라의 아버지는 넙죽엎드려서는 각각의 돼지를 꼬리부터 주둥이까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Number two, those are two of the finest pigs I have ever seen, he said at last. 그 돼지들은 내가 지금껏 보아온 가장 멋진 두 마리 돼지구나.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Number three, how am I to decide? I have only one daughter.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어? 나는 단지 딸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데. Number four, why not? Let Mira decide, suggested Elia. 미라에게 결정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엘리아가 제안을 했습니다. Number five, that's preposterous, exclaimed Igor, expelling saliva as he spoke. 그거 말도 안 됩니다. 자, 이고르가 말할 때 침을 내뱉으면서 외쳤습니다. Number six, Mira is just an empty-headed girl, said her father. 미란 단지 머리가 텅 빈 여자일 뿐이요.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Number seven, how can she possibly decide when I, her father, can't? 그녀의 아버지인 내가 결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미라가 결정할 수 있겠소? Number eight, she knows how she feels in her heart, said Elia. 그녀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알고 있습니다. 엘리아가 말했습니다. Number nine, Mira's father loved his chin. 자, 미라의 아버지가 턱을 문질렀습니다. Number ten, then he laughed and said, why not? 그리고 나서 그는 웃으며 말했죠. 왜 안 되겠어? Number eleven, he slapped Elia on the back. 그는 엘리아의 등을 쳤습니다. Number twelve, it doesn't matter to me. A pig is a pig.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돼지는 돼지일 뿐이니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볼 표현은 자, 우선 5번 보겠는데요. 자, 분사 구문입니다. 앞에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표로 끊어주고 동사 ing 정확하게 현재 분사 구문입니다. 침을 내뱉으면서 이고르가 소리쳤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영어 회화에 쓸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우선, 자, 3번 보겠습니다. How am I to decide?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어?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자, 7번도 마찬가지죠. How can she possibly decide? 그녀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 자, 그리고, 자, 12번도 간단하지만 영어 회화에 쓰입니다. It doesn't matter to me. 그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자, 1번인데요. 자,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Get down 하면 엎드리는 뜻이고요. Get down on his hands and knees. 자, 손과 무릎에 기대어서 엎드리다. 자, 납작 엎드리는 뜻입니다. 자, 1번부터 12번까지 자,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표현들 알아봤습니다. 자,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